자, 행운의 사나이 김택님. 자, 하지만 운도 실력입니다. 자, 보시는 진영 11시 파란색 나이트 엘프 나이트 케인, 그리고 여기는 4시 예, 노란색 오크 김택님입니다. 예, 김택님 입장에서는 계속 휴먼만 만나다가 오늘 처음으로 나이트 엘프를 만나고요. 나이트케이님 입장에서는 나이트엘프, 나이트엘프, 언데드를 만났다가 이제 처음으로 오크를 만나요. 예, 아쉽게 전판 테뚜누님과 치열한 경기 속에 예, 2대0으로 비록 지긴 했지만 예, 말 그대로 젖잘싸, 예, 젖지만 잘 싸웠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스타팅 가깝습니다. 지금 상점을 가운데 두고 가까운 스타팅 터틀라. 자, 춘삼님은 오나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맵에서 오나전은 오크가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블레이드 마스터 뽑고 카운터 같은 걸 이제 잘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 맵 같은 경우는 아이템 주는 그 크립만 잡아가지고 네. 아이템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블레이드 마스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좀 뭐 별거 아니었는데도 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이트 앱 입장에선. 아. 근데 만약에 이제 나이트 케인 선수가 네. 그냥 뭐 멀티 먹는 MRI 뭐 투어 키퍼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한다면 그런 게 조금은 좀 오크의 입전들이 조금은 덜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키퍼를 뽑고 있는 나이트 케인이 역시나 블레이드 마스터 선호하는 김택님. 자, 전진 상점이에요. 키퍼 대 블레이드 마스터. 자, 3, 4위전입니다. 3, 4위전 1경기. 아, 헌터솔 문에 짓는 걸 보니까 네. 그거 같네요. 그냥 평가 같네요. 자, 이쪽 지역 잡아주면서 2레벨을 찍으려는 움직임. 자, 블레이드 마스터 빼먹기. 자, 위스 확인했고요. 블레이드 마스터 위치 확인했고. 좀 가벼운 마음일 거예요, 이분들. 경기 하시는 게 3, 4위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중요합니다. 예, 3위랑 4위, 4위, 4강 안에 들면 일단 상금이기 때문에, 예, 3위 결정전이거든요, 말 그대로. 네, 3위면은. 그쵸. 예, 상금 35,000원. 4위, 예, 2만원입니다. 아, 4위도 있나요? 아, 그럼요. 4강까지는 무조건 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 경기 시작할 때 김택님 보고 이제 행운의 사나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운도 실력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불마가 아이템 빼먹은 거 확인했고 일단 김택님과 나이트케인님 일단 최소 4만원 2만원 확보죠. 그리고 여기서 이긴 사람은 35,000원의 상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결승전은 이제 우승 상금 10만원 그리고 준우승자는 55,000원이에요. 나이트킨 선수가 멀티로에 도저히 안 던지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빼먹기 사냥하는 김택님 다 먹고 2레벨 상점 쪽까지. 와, 3레벨을 너무 쉽게 주는 것 같은데요 키퍼한테. 여기 잡으면 3레벨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불마 이제 아이템 크리핑의 이제 단점이죠. 워밀 위치가 참 특이합니다. 워밀을 여기다 지어요? 이거는 뭐죠?
오, 처음 저도 봤어요? 모르겠네요. 아까 봤는데 네.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냥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 왓츠 타워 두 개예요. 이거 뭐죠? 우방호크인가요? 오, 지금까지 하던 거랑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특이해요, 김택님.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하면서 같은데. 아 이게 투비스, 그거네요. 네. 벨라이더 같은데요? 아, 김택님.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벤라이더를 예상한 춘삼님. 예, 상당히 심시티도 방어적이죠. 자, 세컨, 여기는 정석, 세컨, 알케미스트. 자, 프리를 기지 안에다가 지우고 있습니다. 나이트케이님. 그러면 이제 세컨을 뽑지 않고 대신에 투비스터를 짓고서 이제 글라이더가 아마 나오겠죠? 그렇죠. 대신 상점 쪽 연구 하드는 나이트케이님이 다 먹어요. 아, 윈드라이더? 벤라이더가 아니라 윈드라이더. 오, 아, 이거 뭐죠? 윈나? 자, 이게 윈드라이더입니다. 안 먹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시멘트 업그레이드는 아직 해주고 있는 모습. 자, 아직까지 나이트케이님은 윈드라이더인지는 몰라요.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정찰하진 않았거든요. 자, 위슨만 여기 있고, 정찰은 아직 안 했어요. 자, 윈드라이더 한기 나왔고요. 자, 세컨은 아직 안 눌러주는 김택님. 이게 아처 한 두세 개만 본진에 놔둬도 위습 견제를 하기 힘들거든요. 자, 이거 봤어요. 와드랑 위즈. 오, 윈드라이더 하고 놀랐을 거예요. 자, 바로 사냥. 아처 뽑아주겠죠, 그렇죠? 네. 네, 바로 아처 누른. 자, 트리 완성됐고요. 자, 이미 완성. 자, 깜짝 윈드라이더. 자, 벤라이더입니다. 그리고 춘삼님 말한 것처럼 벤라이더. 자, 윈드라이더 3기에 벤라이더 3기. 이거 빼먹어요. 아이템, 아, 룬드브레이서. 아이고, 쿠엘탈라스를 받았을 윈나 텐데. 잡히고요. 아, 윈드라이더 너무 쉽게 잡히는데요. 더 비싼 윈드라이더가. 윈나가 윈드라이더. 참 데미지는 센데 참잘 죽어요. 자, 벤나이더 3기. 근데 이거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엉이로 다 보이죠, 지금. 네, 이 부엉이가 아주 좋아요. 자, 원령웅 체제. 자, 시멘트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포트리스 갑니다. 김택님. 자, 확인했어요. 자,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나이트케이님은 계속해서 사냥. 4레벨 키퍼. 자, 데일포를 하나씩 들고 글쎄, 있어요. 네. 아, 제가 지킬 수 있나요? 오, 이거 부셔질 것 같은데요? 오, 아, 그냥 빼네요. 오, 아처가 7기. 자, 본진. 레드케이님이 그래도 타워 정도는 좀 지어줬어야 될것 같은데, 타워가 하나도 없네요. 네. 자, 흔들어주고 있죠.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아마 트리언트 소환해서 길을 뚫어줄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여기 금광을 그냥 때려도 이게 심티가 됐기 때문에 나이트엘프 병력이 못 들어오거든요? 차라리 금광을 때리는 판단을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뚫려있네요. 이 알타하고 그 아! 하나하고의 그 사이가 아, 뚫려있네요. 아, 그러네요. 예. 와, 낚시 시미티네요. 저도 깜빡 오, 속아넘었네요. 진짜로요, 예. 오, 그러네요.
자, 인구수 50 깼어요. 나이트 케인. 자, 위습 이제 금캐고요. 압초수가 상당히 많아요. 01억. 자, 프로텍터를 치는데 취소. 취소를 오 못했어요. 나이트 케인. 네, 깨졌네요. 네. 그러면은 그냥 아처를 본진에 한 네 마리 정도 두면은 저거 다 막습니다. 그렇죠. 라이트 네, 아머이기 때문에 피어싱에 취약해요. 오, 대신에 이쪽에다가 타워 공사. 와치타워 3개. 멀티 먹겠다는 얘기. 그리고 타이니 그레이톨까지. 나도 멀티 따라간다. 하지만 오, 근데 여기 위치가 아이고. 안 좋은데요? 오, 위치가 네, 매우 안 좋은데요. 예, 반대다 했어야죠. 그렇죠. 오, 이거 그냥 600원 버리는 거예요. 오, 그 그리고 불마 마나 없어요. 불마 마나 없어요. 엄청 자, 워치타워 3기. 네. 아니, 나이트 케인이 이렇게 아처수를 많이 둘 필요는 없어요. 자, 벤나이더. 자, 인탱글 걸고. 자. 골드마인 쳐주고 있습니다. 자원 목해게. 네. 오늘 깨질 것 같은데요? 깨졌고요. 네. 네, 아처만 여기 쌈싸. 감싸면은 막을 수 있는 거라. 네. 생각보다는 좀 휘둘리는데요? 나이트케인 선수가? 네. 오, 윈드라이더. 벤나이더 잡혔고. 자, 근데 문제는 나무가 없어요. 여기는 연구소가 없는 맵이란 말이에요. 터틀락은. 연구소가 없다는 거는 섀도를 못 뽑죠. 그쵸. 자, 이제 계속 뽑아서 네. 필트를 한 두세 개 박아놓으면 네. 뒤에 만약에 필트가 깨지더라도 도중에 아처가 조금이라도 합류하면은 그냥 지키거든요. 네. 필트를 좀 과감하게 많이 짓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이런 플레이를 당할 때. 이게 또 그냥 아처만 덩그러니 올 때는 네. 불마까지 갖춰서 알처를 떨어버리면 그쵸. 그럼 진짜 답이 없거든요. 프리텍이 좀 있으면 프리텍이 몸빵 해주면서 좀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좀 프리텍 많이 짓는 걸 좀 선호합니다. 자, 프리텍 이제 두 개. 멀티 쪽은 프리텍 없고요. 불마가 오면은 네. 알처 또 썰어주고 빼줘야 될것 같거든요. 자, 기지 흔들어주고. 아, 헌터솔 강제점사. 헌터솔 깨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은근 좀 진짜 거슬리네. 생각보다, 네. 네, 생각보다 나이트케인 선수가 좀 흔들려요. 생각보다 네, 많이 흔들리는데. 의외인데요. 의외입니다. 전판에 탭 뜨는 인과의 그 너무 집중에 신경을 쓴 나머지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까 거기서 집중을 너무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힘이 좀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디몰리셔 부셨고. 약간 좀 쉬엄쉬엄 하는 플레이. 아, 이 타워가 참. 네. 쓰기 참 어려워요. 의도만이 또 깨지겠는데요? 자, 13,200. 자, 이러면은 멀티 먹은 게 오크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나이트 케인. 그렇죠. 정말 오래 뺐고요. 이거. 이게 슬슬 이렇게 위습 갈가먹히고 공을 네. 갈가먹히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공략되고 게임 진짜 이상해집니다. 예, 김택님 은근
이런 거 잘 하시는데요? 아 조심해야 돼요. 뱉나 뱉나. 아우 잡혔어요. 자 공이요. 네, 그리고 이제 김태님이 또 해야 될 거 뭐냐면 네. 너무 이 윌라와 벨라에 치중할 게 아니라 네. 병력 싸움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우렌 같은 걸로 모아주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직까지 뭘 가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나무도 많이 딸리고요. 지금 금은 많은데 나무가 없어서 네. 그런지 계속 인구수 50 유지. 자, 글레이브 스로어 점사. 이거 금방 녹죠? 와, 224. 자, 근데 나이트 케인도 좋지 않은 게 지금 인구수가 50을 넘겼기 때문에 70 캔단 말이에요. 자, 다시 금을 캐긴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하죠. 자, 김택님 2100이에요, 지금 그 금이. 뭘 하겠다는 거죠, 이거?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우렌을 좀 뽑아서 네. 밀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자, 글레이브 스로어 강도했고요. 자 피어나서 지키고. 아, 거의 막 네. 자 불마 피 없네요. 사냥하고 와서. 자 글스 두 기. 오 이거 컨트롤 미스. 컨트롤 미스. 아 이러면 안 되죠. 네 약간 적의 아가리에 들어간 꼴이죠. 컨 미스 나서. 자 무포 쓰고. 아 크리티컬 240. 아 안돼. 이런 식으로 잘리면 안돼요 김태현 선수. 아 너무 많이 잘렸어요. 아이고 글쓰 잡는다고. 예. 이게 이래서 결국에는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는 건데. 아 흔들기는 잘하는데 더 이상이 그 운영이 안되네요. 네 이거 타워만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타워 취소 못했고요. 저 결국에 그냥 아처와 글스만 뽑으면 밉니다. 그거 밉는 거를 이제 이겨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아 윈드라이 또 끊겨요. 저 많은 금을 써야 되는데. 네. 자 이러면 지금 반대가 됐거든요. 지금 역으로 휘둘려요 김택님이. 골드와 나무의 밸런스가 깨졌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흔하게 나오는 실수입니다. 아까 나이트 케인 선수도 두 판이나 그렇게 골드와 나무가 밸런스가 깨져서 졌고. 자 피온까지 동원해서 또 이런 실수를 하네요. 자 불마 비탱글 한 거 헬프로 빠지고요. 아 이거 결국 뒷심에 나이트 케이님이 5레벨 찍으면서 결국 밀어냅니다. 크리티컬 하지만 무포. 아 부셔졌어요. 자 멀티를 이쪽에 던졌네요. 근데 금은 아직 못 캐고 있고. 자 피해가 너무 누적됐기 때문에 그 2000이 넘던 금이 순식간에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인구수 74 70 나이트 케인. 자 불마 죽어요. 불마 죽어요. 불마. 자 포탈. 이거 때문에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어
자, 컨트롤 미스 났죠? 벤나이더. 아, 6레벨 트랭킬리티. 예. 결국 끝나네요. 예, 운영을 어느 정도 좀 돌리는가 싶었는데, 뒷심이 부족했어요. 김택님.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졌네요. 예, 순식간에. 네. 자, 레이더로 뒤늦게 체제 전환하려지만 이미 늦었죠. 자, 6레벨 블레이드 마스터. 되기는 됐는데. 아... 자, 일단은 블레이드 그래도 써도 네. 네, 블레이드 스톰 써도 아처를 별로 못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자, 블레이드 스톰 보여주네요. 블레이드 스톰. 야, 오랜만에. 자, GG. 자, 블레이드 스톰 보여주고 GG. 선언하는 김택님. GG. 자, 그래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나이트 킹. 자, 가라비 16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던 아이를 픽한 김택님. 자, 춘삼님 들어오시겠어요? 춘삼님? 아, 네, 잠시만요. 네. 자, 춘삼님 들어오셨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사전 두 번째 경기는 노던아일 나이트엘프 대 오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아, 노던아일에서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자, 노던아일 보신 진영 7시 노란색 오크 김택님. 자, 그리고 이쪽은 파란색 1시 나이트엘프 나이트케인입니다. 자, 나이트케인님이 현재 1대0으로 3-4위전 앞서고 있습니다. 자, 바싹 붙여짓는 나이트케인님 심시티. 자, 이번에도 김택님은 뭐 블레이드 마스터겠죠? 상점 그 불 오거 메이지 지역 사냥. 네, 워사냥 워건설. 자, 이번에도 왠지 키퍼를 쓸 것 같은 나이트케이님인데요. 자, 이번에도 키퍼. 여기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닙니다. 자, 섀도우 헌터예요. 자, 김택님 오늘 라이브 매치 첫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닌 영웅을 픽했습니다. 자, 섀도우 헌터. 예능 픽인가요? 아까와 같이 다른 걸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김택 선수가 약간 지금 예? 마음을 내려놓고 네, 즐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뭐 3-4위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경기 네. 부담은 좀 사실 뭐 나이트케이님은 비할 그건 없지만 나이트케이님도 워낙 빡겜을 계속 하셔가지고 나이트케이님도
예, 아까와 같은 그런 조금 매서운 맛은 조금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살짝 좀. 하지만 맞습니다. 그거를 뭐 나쁘게 볼 그건 없습니다. 왜냐면 선수들이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워챔스 레더 하는 거랑 대회 경기는 달라요. 진짜 체감 자체가.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릅니다. 내 경기를 대회 경기 예,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서 어떻게 조금 벗어나고 싶은 거죠. 저는 특유의 그 토너먼트 할 때 그 긴장감이 싫어서 아~ 그래서 이런 대회 같은 거를 또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또 한번 하게 되면은 제가 막 진짜 좀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잘 안 하게 되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해합니다. 자 독타를 이용해서 빠르게 2랩. 여기도 2랩 사냥 빠르게 해서 대무포 어질티 슬리퍼. 아, 하지만 뭐 선수들이 뭐 고이트롤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도 시청자들한테 그렇죠.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가해서 예, 경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선쉐온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오크 지역 사냥 김탱 아 나이트 케이님 자 이쪽 쪽 사냥하면 자 소모템 기대하겠죠. 자 오크 확인했고 자 전진 상점 자 2티어 자 여기 지역 사냥까지 3레벨을 한 번에 찍겠다는 김택님 자 독타를 이용해서 사냥 자 나이트 케이님의 움직임도 일단은 뭐 별다른 뭐 견제 없이 예, 사냥 레이스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정석을 하는 나이트 케인 자 3레벨 섀도우 헌터 섀도우 헌터가 뭐 이렇게 막 나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진 않아요. 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네, 나이전에 많이 쓰기도 했고 그리고 세컨 필러도 뽑아서 하는 빌드도 있고요. 실제로. 그럼요. 예. 자 포탈 바로 탑니다. 자 근데 그런트 하나는 끊길 것 같아요. 자 쉐더까지 구입하고 포탈. 자 그런트 하나는 아쉽게 끊겼고 힐링 웨이브를 한번 하고서 근데... 딱 포탈 탔으면 네, 나이트 케이님 센스 일루전으로 취소. 자 근데 일단 샤먼은 없단 말이에요. 또 인생도 사이다도 먹었는데 바로 취소됐어요. 아 이런 그래도 제 생각에 상대가 키퍼면 일단 라지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풀 방법이 없어서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후비스 레이더든 뭐든 간에 아니 라지는 있어야 돼요 일단. 또 취소하러 지금 예 저기 가는 거예요. 어 막혔네요. 독타 길막 그리고 오크 앞마당적 사냥 나이트 케인 그리고 어느덧 멀티는 거의 다 완성 2티어도 완성돼서 세컨 알케 리스트 자 피온 달려요. 자 피온 7기 자 스스 찍고 달려요. 자 이거 타워링이에요. 타워링 자 타워링입니다. 자 아 근데 하필 아 하필 발견됐어요. 하필 돌아가면서 이게 뭐지. 자 세컨 팬더까지 아 하필 아, 야 이것 때문에 아 이게 하필
하필 이게 맞닥뜨려가지고 가운데에서. 아 근데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저도 몇 번 사용해봤는데 이거 안 걸리고 쓰면은 진짜 허를 찔리는 거예요. 예, 쉐언 3렙 빠르게 찍고. 아 근데 피온이 5마리 중에 지금 3마리가 죽었어요. 지금 4마리째 죽으려고 그러고. 아 이거 하필 만나가지고 막혔는데요. 자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자 피온 먼저 다 죽죠. 자 캔슬. 자 독타. 자 나이트 케인. 자 운 좋게 지금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자 인탱글. 인탱글 2스킬입니다. 자 이제 만화 없는 팬더. 아 인탱글 이거 계속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왠지 막아내는 그림인데요. 아 하지만 나이트 케인. 자 2레벨 포션 구입했고 팬더 전사. 자 근데 데모포가 아직 있어요. 예, 아직 압박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자 피온 뒤에 왔고요. 자 김탱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와치타워. 아 인탱글 걸린 그런트가 아무것도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차라리 샤먼을 대동하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이게 만약에 타워가 제대로 지어지고 그랬으면은 네. 물론 샤먼이 있으면 좋겠지만 샤먼이 없어도 대답했었는데 네. 타워도 어, 제대로 지금 물론 뭐 계속 짓고 있긴 하지만 근데 타워가 지어지면 이제. 또 모르거든요? 독타가 압박은 압박이네요. 자 이게 그런트가 문제는 그런트가 인텐글 한번 걸리면은 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결국 타워는 완성됐어요. 야 자 회심의 타워링. 이게 아 이게 약간 지금 김태인 선수의 그 전략들이 네? 나이트 케인한테 잘 먹혀요. 예 네, 이게 보면은 그래요 진짜 초반에. 아니 뭐 사실 전판도 네? 김태인 선수가 그냥 후임을 잘 동거를 했으면은 네? 플레이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약간 뒤를 보지 않는 플레이 때문에 이제 네. 힘들어진 거였는데 이런 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마음을 비우니까 더 잘 된다. 약간 이런 게 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자, 쉐더까지. 자, 이거 본진 밀려요, 이러면. 오, 이거 생각보다 예, 아니 나이트 케이 님이 누굽니까? 제가 계속 계속 제가 얘기를 거론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질러스님 이기고 꺾고 올라온 상대예요 나이트케이님이. 예 그분한테 지금 이거를 지금 파워링을 시전한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파워링 일단 본진에 먹힌 건 맞고요. 아 근데 팬더가 아 팬더 엠신공이네요. 아 이런 식으로 삐져나오면은 예 이거는 거죠, 실수예요 그냥. 이건 실수했어요. 자 김탱님 선전하고 야, 있는 지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얼핏 보면은 네. 나이트케인님이 지금 굉장히 위기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뭐 그렇게 급하지 않을 거예요 나이트케인 선수는. 어차피 뭐 자원 캘 만큼 캐고 어차피 새로운 데서 이제 시작하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벌티 쪽에도 지어놨고 네. 자 여기다가도 지금 트리가 아 트리인 줄 알았는데 아 트리 맞네요. 자 네, 이쪽에다 맞습니다. 트리를 또 지어놨네요. 자 그럼 김택님도 이쪽에다가 건설해야죠. 근데 좀 의아한 게 왜 글쓰를 안 뽑았을까요? 나이트케인님도 나름 정신이 없어서 못 뽑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고치질 않아요. 나이트케인님 굳이 고치질 않습니다 트리를.
자, 인텐글 만화 또 되구요. 자, 4레벨. 데드원터. 아, 이거 상점만. 상점만 점사. 상점 취소. 상점 취소했어요. 상점 안 쪼개져야죠? 계속 이러면은 취소당하거든요? 앞처 사거리가 그렇죠. 업그레이드 된 거라서. 아, 이거. 그 비싼. 예, 쉐더까지. 자, 이게 지금. 예. 나이트 킹 선수가 조금씩 얻어 맞으면서 야금야금 가위가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더 피해를 받는 거는 김팀 선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쪽에는 어차피 새로운 기지를 예, 멀티 지역에 일단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여기에 멀티 있는 거 김탱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김탱 선수는 아마 이쪽에다 멀티를 네. 나의 본진 쪽에다 멀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냥 파워는 취소시켜주면서 네. 진짜 예리하면은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다가 자기 앞마당 멀티에 타워를 한번 아, 그 피언 하나 보내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까지는 일단 못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알 거예요 김택님도 알 거예요 아 멀티 했구나 알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겠구나 자 일단 부셔졌어요 자 여기에 그레이트홀 짓겠죠 그 타워들을 이용해서 네. 우리 짓고 네. 자 레벨도 지금 높아요 슈퍼가 저 5레벨 다 되고 있고 알케미스트도 지금 4레벨 다 되고 다 돼가고 있고 이게 또 5렙 시원이면 또 3스킬 독타가 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이라도 본진에 난입해서 조금 야금야금 할 필요가 있어요, 김택님도. 자, 결국, 멀티 지역도, 예, 김택님 앞마당 멀티도 지금, 나이트케이님이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또 사냥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요거 나이트 F 병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취소 못했어요. 세퍼? 김태준 세퍼 두 마리를? 세 마리? 오 셰퍼는 오 예 깜짝 판단. 자, 셰퍼 3기 퍼뜨리겠다는 거죠. 자, 여기 뭐 푸텍이랑 네. 이런 거 없거든요. 나이트 케인. 자, 셰퍼. 아, 잠깐만요. 셰퍼 6개? 무조건 거? 오, 이거 아, 뭡니까? 셰퍼 6개예요? 여기한테 모르고 있어요. 에이지케 있다는 느낌. 이제 봤어. 같은데. 이제 봤어요. 이거는 몰라요. 여길 몰라요, 근데. 아, 터뜨렸어요. 자, 이것도 잘해서 야, 이런 우와. 자, 터졌어요. 오, 이러면은 지금 시급하죠. 나이트 케인님 시급해요, 이러면. 자, 근데 돈이 없어요. 자, 김택님 돈 없습니다. 자, 이제 완성. 자, 나엘 원래 본진 지역이 이제 완성. 아 이게 엘리를 시키려고 했지만 네 결국 여기를 확인을 못했고 아 아무리 깨져도 이거 어디 있지 싶을 텐데요 그럼 나이트헬프는 이제 멀티 저쪽 지역에서 농성할 거란 말이에요 안 나가고 그렇죠 아. 내려가 보겠죠 이상하니까 뭔가 내려가 보겠죠
어디지? 어딜까? 야, 셰퍼 여섯 개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여기가 여기였단 말이죠. 발견했어요. 여기다 했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멀티를 또 했어요, 지금. 자, 이거는 받고. 자, 이거는 진짜 지키러 가겠죠. 야, 휘말립니다. 나름. 나이트 케인 선수가 돈이 1,400원이에요. 돈 많네요. 자, 이제 금을 다시 캐고 있고, GG. 아, 김생님 이거 보고 GG 선언. 아, 자, 결국 지금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나이트 케인. 자, 회심의 타워링도 실패. 아, 성공은 하긴 했는데, 멀티 판단을 못했어요. 어허, 깜짝 놀랐네요. 셰퍼 6기. 예. 제가 그동안 워크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셰퍼 6기까지 뽑는 건. 자, 남은 맵. 자, 이게 마지막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써줘야 돼요. 자, 3위 35,000원, 4위 20,000원, 파이팅. 자, 이런 거 한번 써줘야죠. 자, 남은 맵 뭡니까? 자, 남은 맵 중에서 김택님이 선택해줘야죠. 김택님 패자가 남은 맵 선택입니다. 자, 전판도 사실 6시에 그 몰래멀티만 나이트케이님이 안 했어도 김택님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였는데, 예, 김택님이 또 그런 거 휘둘리지 않고 또 야금야금 몰래 건설을 해준 게 컸죠. 지금 다들 잠드셨나요? 아니, 맵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자, 아마존이야 얘기했습니다. 아마존이야. 자, 오케이. 자, 자, 3, 4위전도 여러분 중요해요. 예, 상금이 달라집니다. 예, 3, 4위전. 예, 3위가 35,000원이고 4위가 20,000원이에요. 예, 그냥 가볍게 여길 게 아닙니다. 예, 35,000원이면 치킨이 두 마리죠. 예, 20,000원이면 치킨 한 마리에요. 자, 고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경기는 아마존이야. 자,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나이트케이님. 자, 경기 게임 스타트. 나오전에 아마존이야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존이야가 진짜 유명한 나이트엘프 맵인데, 김택님이 아마존이야를
선택했어요. 자, 아마존이야, 보시는 지형. 1시, 노란색 오크 김택님. 그리고 이쪽은 7시, 파란색 나이트엘프, 나이트케인. 자, 아마존이야, 아마존이야. 아이고, 잠깐만요. 자, 나이트케인님이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예요, 매치 포인트. 자, 나이트케인님이 이기면 3위로 이번 챌린저 리그 1회차 3위로 결정이 됩니다. 상금 35,000원이 주어집니다. 아마조니아에서의 나이트엘프 대 오크전이라 춤사님께서 나름 또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조니아라면. 근데 지금 일반적인 그림들이 다안 나오고 있어서 예상이 안 가죠? 아마존이라고 해서 나이트엘프가 뭐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블레이드 마스터 했어요. 이번에 드디어 정상적인 영웅 선택. 자, 블레이드 마스터 김택님. 자, 여기는 계속 키퍼, 3연속 키퍼. 왜냐면은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나이트엘프 분들은 아마조니아를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나이트엘프 유저들은 절대 아마조니아를 밴하지 않는다. 상대가 밴하지 않는 한. 심지어 워챔스 레더에서도 밴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잠시만요. 근대전. 그렇죠? 네. 예, 그쵸. 춘삼님도 동의했어요. 예, 네. 그 정도로 나이트엘프 유저라면 아마조니아를 싫어할 수가 없는 맵이죠. 자, 깔끔하게 나름 라이트닝 실드 사냥. 아이템 어태클러. 자, 여기는 그냥 사냥. 자, 어태클러. 여기는 여기도 어태클러. 예, 둘다 어태클러가 나왔습니다. 희소하고 위스프 하나 더. 아이템 어질트 슬리퍼. 아, 이거 불마가 먹었으면 짱인데. 자, 여기서 아, 만나요. 만나겠는데요? 아, 다행히 그런트 못 봤어요. 자, 일단 키퍼인 거 알면 그런트가 나가면 안 되죠. 자, 여기서 노빌. 자, 더스트는 안 샀습니다. 자, 노빌리티만 구입. 자, 그런트 따로 빼주고. 자, 본진양에 들어가는 나이트케이님. 아, 이거 피하는 좀 피해를 있겠는데요? 이거. 오, 이거 사냥도 좋지만 이거 저거 크거든요. 한 마리, 자, 두 무방비 마리. 상태면은 이거 피온 없어져서 금과 나무에 상당한. 아, 이거 예, 김태 선생님 김수환입니다. 돌아와야죠. 자, 두개 끊기고 지금 세왜안 개까지. 돌아오죠? 오, 김택님 핵이. 그런트까지 끊겨야 잘못하면. 자, 이득을 1분이 좀 많아 안 걸리는 있어요. 거거든요? 네. 네, 만에 있는데, 한 번에 죽이려고. 자,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 사냥을 하고, 이게 맞는 판단입니까? 스컬지 본차임. 너무 큰데요? 자, 더스트 없어요. 하이드. 자, 가서 이거 역으로 이래서 그런트 또 제가 끊겨요. 아, 이 비싼 인생은 프로버서 만회는 코까지. 없겠네요. 네. 비비면은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잡죠. 야, 이거 너무 많이 재미 봤는데요?
나이트엘프가 멀티를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 재미 많이 봤습니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라찌, 세컨 섀도우 헌터. 자, 3레벨 키퍼. 자, 뱀피릭 빼먹은건 좋았는데, 자, 섀도우를 구입해요. 자, 나무가 딸리니까 섀도우를 그냥 구입해버립니다. 아, 이거 하이드로 리프로비전 돼있어서 오크는 못봤어요. 헌터리스를. 아, 뒷방 제대로죠. 아, 이거 다 끊겨요. 아, 이거 타이밍 너무 정확해요. 나이트 케인이. 아까와 같이 그 정도의 흔들림도 안 주겠다. 네. 사실 여기에서 GG를 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버스 사야 돼요. 부마 죽겠는데요? 아, 부마 죽어요. 부마 죽어요. 아, 전사. 예, 이거 빠르게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섀도우. 자, 이쪽에 멀티까지 또 던졌고요. 일단 타이밍 놓쳤습니다. GG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3경기는 제대로 진짜 한수 위에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나이트 케이 님. 그러면서 3티어 올려주고 있는 나이트 케이 선수. 오, 3티어가 이렇게 빠르다고요? 멀티까지 올리면서? 야.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겠죠? 이게 요즘에 그 네. 로라이어 선수가 조금 네. 3티어를 빨리 올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50 병력으로 예.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벌고 네. 나중에 이제 상태에서 풍원하고 이제 공업하고 아처 이런 걸로 네. 약간 미니식으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상태를 올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올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3레벨 블레이드 마스터 가까스로 찍었는데. 아, 쉐온 더. 자, 쉐온 또 위험해요. 아, 퍼지 걸 시간이 없어요. 어, 이거 3경기는 나이트 케이 님이 틈을 안 주네요. 뭐 내가 이기긴 했지만 1경기처럼 내가 휘둘리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 한수 위에 기량 네. 약간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이겨버리네요. 그렇죠. 나이트 케이 님도 뭐 예, 좀 참 다른 전략 뭐 이렇게 쓸 법도 한데 그런 거 아예 없이 정석으로 계속 해줘요. 1, 2, 3경기 전부 다. 자, 불마 섀도우헌터 1레벨에 빨리 나왔죠. 자, 바로 풀고. 자, 일단 아 무프까지 알케마저 내주지 않겠다. 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알케 빠졌고 그리고 멀티 완성 돌아가올 거야. 굉장히 무난하죠. 좀 더 노력해보는 김택님.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Da,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죠. 나이트 케인 님. 자, 지금 알타도 없단 말이에요. 오, 아, 자, 여기 있었네요. 블레이드 마스터. 자, 여기 셰퍼라도, 근데 쉐더라도, 근데 쉐더도 지금 예 다섯 마리가 고치기 때문에 부시질 못해요. 오히려 불마가 죽을 뻔했어요. 불마 대 쉐더 싸움했다가 자 아처 긴 사거리 이용해서 계속 푸시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자 결국 3-4위전 예 나이트 K님이 자 3-0으로 예 김택님을 예 셧아웃 시키고 예 챌린저리그 1회 3위로 결정을 짓습니다.